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9절부터 12절 말씀으로 노예 부양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한 123장은 노엘, 노엘, 노엘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배경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이제 한 2000km 떨어졌던 페르시아, 바벨론, 바사, 아라비아 이쪽에서 별을 보고 예수도 처음 어떤 분들이 별을 보고 지금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으로 지금 찾아오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은 의미를 문화로 바꿨습니다. 의미를 예수님은 본래 7월 6일 날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문화로 12월 25일은 미트라라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세계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에서 12월 25일로 바꿔서 시작한 해가 4세기 이후입니다. 4세기 이후 로마에서 날짜를 바꿨는데 의미를 문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성탄절 되면 카드를 써요, 안 써요? 다 씁니다. 요즘에는 카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리모틱을 써가지고 모두에게 다 선물을 하죠. 여러분들도 많이 받은 줄 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어, 할렐루야. 여러분 즐거운 성탄이 되시고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태양 미트라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은 축제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과 게트족이 섬기는 날을 이용해서 많이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의미를 문화로 변화시켜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만들었습니다. 본문 배경에 보면 동방박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동쪽에서부터 온 이방 출신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여기서 동방은 바벨론이나 바사, 아라비아로 추정한다고 그럽니다. 그 지역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 점성술이 특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동방을 신비로운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때 동방 박사들은 역시 점성술이나 점이나 해몽이 능한 자들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올때 선물을 세 가지를 가지고 온 것을 볼때세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보면 그 사람들이 첫 번째는 멜카이어라고 합니다. 멜카이어. 두 번째 사람은 벨사사르. 세 번째 사람은 카스파라고 합니다. 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오랜 후에,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오랜 후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로부터 이 멜카이어, 벨사사르, 카스파는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유골은 헬라에서 코스탄티노플의 성으로 소피아 사원으로 운구된 뒤 다시 밀리난을 거쳐 퀼린 성당에 안치되어졌다고 전설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 예수님 보고 헌신하신 분이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여러분 꼭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던 이세 분들이 다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구원이 임하여서 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노엘이라는 말을 한번 봅니다. 노엘, 노엘, 노엘. 노엘 교향곡이라고 그랬는데요. 노엘이라는 말은 불어입니다. 불어.
라티노 라타 일리스라는 어근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일이란 말은 생일, 출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신, 예수님의 출세. 프랑스에서 16세기경 시초된 중세의 찬송가였습니다. 아기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뜻으로 작곡되었고 불러지는 노래를 노엘이라고 합니다. 노엘은 영국 민요 캐롤을 이제 민요라고 그러는데 선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영국에서 크리스마스와 유사한 성탄절에 관한 통상적인 이야기를 민요라고 그러고 노엘이라고 그럽니다. 목공들의 경험을 노래한 것으로 종교적인 내용으로 바꾼 것을 노엘이라고 그럽니다. 노엘이라는 것은 유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노엘이라는 뜻은 기쁨의 애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쁨의 애침. 그 다음에 이제는 평안하다 라고 해서 now well이라는 설이 또 있습니다. 이제는 편안하다. now well. 이것은 now well은 no well로 파생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만사 태평이 된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 네 번째는 now is all the well. 지금부터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면 now is well. Now is al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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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지금부터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캐럴이라는 말은 크리스마스에 부르는 성탄 축하곡을 말하는 것으로 14세기의 영국에서 종교 가곡의 한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교향곡이라는 것은 소나타를 말하는 거죠. 자동차 이름이 아니고 소나타란 말은 관현악 연주를 말하는 거, 악기 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노엘 교향곡이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바사나 이 바벨론 이쪽이거든요. 이쪽에서 별을 보고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별을 보고 언제부터 가르쳐 줬을까요? 거기서 걸어오면. 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여러 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 별을 보고 계속 왔는데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도 이제 그분에게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모세 죽이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거기에 가려고 그러니까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나오지만 상담으로도 나오고 자연계시적으로도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큰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노엘 교향곡은 첫 번째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박사들이 요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자기 쪽에 전문가라고 해서 말 안 듣는데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통하여서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이 가는 대로 가다가 9절에 보니까 9절 다 같이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우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딱 선 거예요. 어?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한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이 시대에 보면은 박사들이면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그저 막 하는 사람은 점쳐주고 별로 점쳐주고 그랬는데 그 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박사가 엊그저께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어떻게 해요? 선물을 가지고 가서 절을 해요. 자, 엎드리다 이 말은 삶의 자세에 응답의 습관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특별히 예배 드릴 때 겸손하지 않으면 죄송스럽지만 귀신 들어갑니다. 귀신이 뭔지 압니까? 기분 참 나쁩니다. 저 말을 왜 하나 그럽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옵니다. 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엎드리다. 동방박사 세 명이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다는 말은 삶의 자세에 응답의 습관이 있는 것인데 피토라고 합니다. 피토. 이 피토라는 말은 삶 속으로 들어가다. 엎드리는 게 뭐예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삶 속으로, 겸손의 삶 속으로, 순종의 삶 속으로 난처해도 그냥 행동이 옮기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도 행동이 옮기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행동이 옮기는 거예요. 나한테 바라고 원하는 말이 아닐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엎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50이 넘은 박사들이, 늙으신 박사들이 아기에게 절을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어린 전도사에게 어이 어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저 이모 할머니는 막내 아들이 임영광 목사님인데 막내 아들이 50살이 더 차이 나는데 자기 막내 아들한테 목사님 목사님 그러고 섬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배움 따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익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삶 속으로 들어가다. 조건을 안 따지는 게 엎드리는 것이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다. 박사에서 뭘로 내려왔어요? 아기로. 아기로. 아기 예수님을 이 시간에 영접할 때에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면 순수해지는 줄 믿습니다. 전라도 말로 대갈파기를 안 돌려. 에? 에. 여러분 순수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완전히 무너지다.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박사라는 거, 내가 전문가라는 거, 내가 똑똑하다는 거, 내 경험이 많다는 거 이 시간에 다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참 상담할 때 고집이 세신 분들을 보면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은 갖다 줬는데 안 넣는 거예요. 많이 부뚜막에 예언을 갖다 줬습니다. 울기는 하고 시험은 들고 섭섭을 해도 그거를 넣지를 않아요. 목회자가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아멘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동방박사가 아멘에서 온 거예요. 아멘에서. 그 다음에 권위를 잃다. 박사의 권위를 잃고 어떻게 된 거예요? 엎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아기에게, 아기 예수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했습니다. 경배하다라는 말은 가슴에서 나오는 익은 처세순. 경배하는 게 뭐라고요? 가슴에서 나오는 익은 처세순. 가슴은 여러분 한이 들어간 곳이고 가슴은 여러분 사랑이 들어간 곳이고 가슴은 여러분 원하는 것이 들어간 곳이 가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마들이 그럽니다. 내 가슴을 열어봐라. 새까맣게 탔을 것이다 그럽니다. 자, 왜 가슴에서 나오는 익은 처세술. 처세술이 뭡니까? 관계를 이어져 가는 상태, 가까워져 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경비하다는 말은 브로스 케네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브로스 앞으로, 브라스 키운 개. 개가 주인 앞으로 가서 손에 입을 맞추다. 예배는 여기. 이 경배가 예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개로 내려가지 않으면 다 서럽습니다. 이것도 서럽고 저렇게 말하는 것도 서럽고 내가 무슨 귀신도 안 들었는데 귀신 들어갔다고 서럽고.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귀관 대작 부인입니다. 왕의 부인입니다. 왕후 마마입니다. 그런데 딸에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귀신이 들어갔는데 어느 때 보니까 불에 넘어져서 허부적거려갖고 다 갖고 왔어요. 불에 넘어져서. 어느 때 보니까 물에 넘어져서 완전히 죽기 직전에 건졌어요.
어느 때는 막 빨리 벗고 막 도로 다녀요. 딸이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별을 주치의를 다 찾아오고 주치의를 바꿔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으로 나는 이방 사람들은 개기 때문에 떡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지 이방 사람은 개기 때문에 개는 안 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는 개새끼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설교 때 개새끼다 그러고세요. 큰일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조예요. 너는 개새끼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게 예배하게 보면 그래요. 개가 주인 앞으로 가서 손을 내밀어서 입을, 손에 입을 맞추다. 입이 가는 거예요. 프로스란 말이 앞으로 미리, 미래의 자원에서 내 의지로 그런 전지자예요. 예배 때 자기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졸음이 오고 다른 생각이 오고 졸음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마귀가 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귀신의 왕인데 2000마리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럼 최소한 2000일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일주일 기도하기도 어렵잖아요. 꼭 응답이 오려면 금요일 정도 되면 빼먹어요. 참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죠. 이 시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이제. 내가 개면 어떠냐고, 개면 어떠냐고. 예배해보니까 프로스 개념은 개가 주인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건데, 개면 어떠냐고요. 어? 내 자식이 저러고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에? 여러분, 지옥에 가면 안 올 사람이 오고, 올 사람이 안 온 적이 있대요. 에? 교회를 그렇게 잘 다녔는데 지옥 갔더래요. 그렇게 또 안 다녔는데 또 천국 갔더래요.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어? 수로보니게 여기서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대답을 합니다. 올소이다마는 뭐라고요? 일단 아멘을 해. 올소이다마. 여러분 상담할 때 기분 나쁘면 올소이다마는 이런 소리 안 해요. 당신 됩니다 이러면 나 이 교회 안 다녀 이러지. 올소이다마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개들도 보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를 먹는다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개를 기르는데 그렇게 키웁니다. 그러니까 그래. 야, 너 믿음 참 좋다. 내가 너를 테스트하려고 개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에서 이것만큼 믿음 좋은 사람을 못 봤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어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올소이다만은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귀신이 막 들어와. 귀신이 뭐죠? 기분 나쁜 거. 성질 나는 거. 얼굴이 벌개지는 거.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제 전번에 간증했잖아요. 강남에서. 평생 새벽에 보면 뚝, 짱그랑 짱짱 이런 소리가 평생 들렸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 사모님한테 저 소리 나는 평생 듣고 살았어. 그리고 우리 사모님 뭐냐면 저거 귀신이에요 여보. 그 뒤로 다 떨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무슨 놈의 귀신이야 저게 소리지 이랬다면요. 고집부렸다면 지금도 쨍그랑 소리 듣고 살 거예요. 근데 옆 사람은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옆 사람은. 아멘. 절대로 안 들립니다 귀신은. 들어간 사람만 억울하고 힘들지. 아멘. 네? 그때 강도사 곳이 볼 때라고 그랬잖아요. 강도가 뭐 여전히 그래도 예언하고 안 좋고 치료가 돼. 예언도 잘 나가고 귀신이 있어도 누구만 괴로워요? 본인만 괴로운 거예요. 본인만 화장실에 올라가고 뒤에 강도가 보셔보는데 이럴 거예요. 공부할 때가 공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돼요. 그래도 밤 12시에 강단에 올라가고 아침 7시에 내려왔어요. 제가 3년 동안 날마다. 여러분 상대방이 선포해 줄 때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달음 줬을 때 귀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귀신이 들어오면 초토화시켜요. 아멘. 하나님하고 멀어지라고는 안 해요. 교회하고 멀어지고 주의종하고 멀어지라고 그러지. 아멘.
예? 죄 좀 비판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한테 비판했던 사람 다 귀신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노뱀 만들라고 하니까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뱀인데 뱀이면 징그러워야 되는데 정 아프고 정 몹시 고생하다 보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자마다 다 치료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경배하다라는 말은 개가 주인 앞으로 가서 손에 입을 맞추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마에 땅을 대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다. 이게 뭐죠? 절하는 거. 이마에 손 대고 절하다. 예배하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50이 넘은 박사들이 모든 것 유식한 박사인데 아기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죠? 신이니까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어? 여러분 별을 다 별 따라 인도하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콕 집어서 예언해줘도 않는 분들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 안 되는 거 내가 안 될까요? 귀신이 못하게 할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자기 예언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억지로도 아멘에서 여러분 이 시간에 어둠의 권세 다 소멸시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배 합을 열어. 보배 합에다가 그죠? 황금과 유약과 유향과 몰약을 넣어 가져갔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보배 합을 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영을 여시길 바랍니다. 관계를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 얘기했다고 얼굴 붉혀지면요 영혼이 안 나갑니다. 저 간증했잖아요. 저 어려서부터 참 제가 우리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불렀다면 주일학교까지 다녔다면 얼마나 제가 기분 좋았을까요. 오라고도 잘 나갔어요. 잘 사모님을 만나서 훈련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전도사 때부터 사모님을 만나서부터 때까지 주일을 걸른 적이 없고 감사헌금을 걸른 적이 없고 주종헌금을 걸른 적이 없고 십일조를 걸른 적이 없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 그러고 보니까 또 우리 아이들 천번님을 쓰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천번님 아무나 합니까? 다윗이나 하고 솔로몬이나 해요. 그래서 하다가 다 중단되는 거예요. 다 중단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 없는 헌금은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은도금도 다 우리 주님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용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보배함을 여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배함이란 말은 말을 좋게 하는 기적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말을 좋게 하는 기적의 성도. 아멘. 말을 좋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을 콕 빗다가 계신 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 문화서 살았어요. 귀신 들어가신 분 보세요. 남 얘기를 그렇게 막 이상한 걸 먼저 들어 자기 것만 듣고 그래야 되는데 혼이 이상한 거 들어가지고 막 시끌시끌하면 동네를 나가고 더군다나 비 올 때는 더해 날구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온 동네에 있는 사람 옷을 다 걷어가고 아 그때 그분 내가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 동네에서 애기 못 낳으시는 분 애기 옷만 다 걷어갔어요. 딱하다가 정신이 이상해 온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가 있나 어디가 있나 나중에 가보니 다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면 그 집에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아멘하다가 다 해결받길 바랍니다. 아멘. 보배합이라는 말은 데사우로스 무슨 공룡 이름 같은데 데사우로스 이 데사우로스라는 말은 보배함은 디템이라는 어근에 써야 되는데 고전 시골에 고전 헬라우로 가보면 원멋이 되게 하다 말을 좋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못멋이 되게 해요. 어, 목사님 그거 된대요? 그게 된대요.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참 성경은 환경이나 과학하고 안 맞아요. 아멘. 어? 어떻게 나무를 넣는데 쓴물이 단물이 돼요. 어떻게 밀가루라는 최고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 밀가루 밀가루를 왕하 4장 4절에 41절에 그 호수에다 쓴물 호수에다 던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단물이 되어져요. 예배드리면 단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명감당하면 단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물로 살고 순종하는 사람은 포도주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 참 기적입니다. 이거 뭐 사람 마음에 따라서 응답을 주시니까요. 뭇못이 대기하다 곡식 참고. 여러분 우리의 말을 좋게 하는 기적의 성도들은 복음의 앞을 열어요. 성찬절 때 열어요. 드리려고 열어요. 아멘. 집에다가 꼭꼭 감춰놓고 오신 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곡식 참고 금고 보화 보물 돈 보화를 쌓다 보화를 안전하게 지키다 예금 예치 저축하다 주다 경영하다. 그러니까 말을 좋게 했을 때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배함은 뭘로 번역됩니까? 보물. 보물을 넣는 창고가 보배함인데 예수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들어와요.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정돈이 되어져요. 오늘 열어! 이 말은 아무리 좋은 예수님을 가지면 뭡니까? 열어 고백을 해야지. 에? 회개로 연결되는 마음의 고백이 여는 거예요. 회개를 회개로 연결되는 마음의 고백. 열어란 말은 아노이고라고 합니다. 아노이고.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장애물을 제거하다. 내가 마음을 열 때 회개로 연결돼서 마음을 열 때 뭐가 없어진다고요? 장애물이 없어져요. 에? 어떤 사람은 5년 있다가 암을 거. 여러분 어저께 우리 사모님이 어떤 거를 보고 암의 프로그램을 보고 막 울었다더라고요. 제가 교회 와서 기도를 한참 하고 갔더니 막 울고 있어요. 왜 우냐? 이제 35세 되는 젊은 애기엄마야. 애기엄마인데 유방암이 어쩌다가 애기를 접종을 해서 보니까 유방암이 딱딱해서 보니까 4기로 된 거예요. 4기. 사기 그릇 말고 1, 2, 3, 4 사기. 에? 그래서 내일 모레 죽어야 된대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더 1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희석이야처럼 15년만 더 살면 제가 대학교 다닐 텐데 지금 나네가 대학교 다닐 텐데 대학교 다니면 엄마 보고 싶지도 않고 그때는 애들하고 막 놀러다닐 때 되니까 하나님 그때까지만 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아멘 하셔서 아무런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암이 와요. 그냥 안 되더라도 즐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 제가 그랬어요. 여보 뭘 암 그걸 봐. 그런 거 보면 암 생겨. 그래서 왜요? 여러분 종고를 봐야지. 불쌍해 안 불쌍해요? 왜 불쌍합니까? 저 사람이 나같이 주인공으로 봐. 여러분 연속 보면 저도 그렇게 하면서 나쁜 사람을 막 전무새끼 막 그런다고요. 왜요? 자기가 주인공이래. 자기가 주인공. 그럼 자기가 암 걸린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시간에 보배함을 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회개로 연결되는 마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장애물이 없어져. 암도 여러분 얼마나 요새 암이 맙니까? 폐암 안아주세요. 대장암 안아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요새. 네? 담배가 그렇게 나쁘다더군요. 아 저는 우리 사모님 만나고 담배를 끊었는데 참 속으로 내가 고백해서 그렇지 충청도 사람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담배 폈으면. 자 그래서 회개로 연결되는 마음의 고백은 열어라는 말은 장애물을 제거한다. 장애물은 어디서 됐다고 했죠? 미크셜. 마음이 흔들리다. 뭐 주의종한테 한다고 해놓고 하나님한테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한테 주의종한테 말해놓고 안 하면 이미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금방 생기지 않고 기회를 줘. 설교를 듣고 해결하고 5년 있다, 3년 있다, 1년 있다, 6개월 있다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죽어도 아멘을 안 해. 아멘 하면 어디 덧나요? 아멘 두 번 시작. 아멘. 암 없어지는 거. 아멘. 네? 우리 몸에는 10만 개 내지 이 정도는 암세포가 있대요.
거의 기분 나쁘고 성질나고 외롭고 힘들 때 꽉 생겨지는 것 같고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생길 때 그래서 추위 타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 그리고 교만하신 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 에. 자 문법적으로는 아나 플러스 오이 그놈이 위로 열다 이런 뜻. 어떤 것을 할 기회를 제공하다. 여러분 내 우리가 마음을 열면 뭐 어떤 것을 할 기회를 제공받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어떤 것을 할 기회를 제공하다. 요청한 어떤 것을 허락하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러면 마음부터 열어준다는 거예요. 내 물질부터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드릴 때 내 어떤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수존노들이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 물질과 주인을 둘로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 시간에 한 분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청한 어떤 것을 허락하다 시력을 회복시켜주다. 아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멘. 어? 펼치다. 언어의 능력을 회복시켜주다. 아멘. 그전에는 늘 부정적이었는데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응답의 삼박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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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예물. 예물을 봅니다. 예물은 신앙의 건강한 뿌리가 되는 저금통장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물은 뭐라고요? 신앙의 건강한 뿌리가 되는 저금통장 믿음. 그죠? 여러분 예물은 아무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그 귀중한 것을 가지고 간 거잖아요. 아멘. 그 별을 따라 그 수천리가 되는 것을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무슨 운송수단이 있겠습니까? 낙타나 말이나 이런 거 타고 갔겠지만은 자 예물이란 말은 더론이라고 합니다. 더론 고전 헬라어로 들어가면 인간들이 신에게 바치는 봉헌물 세금 곡물 네? 신앙의 건강한 뿌리 여러분 신앙의 건강한 뿌리가 안 되니까 뿌리가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거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넌 나한테 마음 하나도 안 주는구나. 넌 늘 빚만 갚으려고 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신에게 바치는 봉헌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금 내는 거, 여러분들이 그 세금을 내는 거예요. 어? 공물이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나라에다 바치는 거예요. 존경의 표시로 드리는 선물. 예물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의 표시. 네? 그래서 헌금 드리다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물로 뭐를 드렸습니까? 황금을 드렸습니다. 아멘. 황금은 여러분 최고의 경배 대상에게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최고의 경배 대상에게 바치는 것. 이 황금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영원 불변하신 예수의 왕적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 불변하신 예수의 왕적 권위. 황금은 고난 중에 나타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고난 중에 여러분 응답받으려면 고난 중에도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응답입니다. 아, 네. 고난이 왔다고 해서 슬슬슬슬 넘어가고 물질이 없으니까 하나님 다 아시겠지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고난이 안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벌벌거리고 다녀보세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 황금은 고난 중에 나타나는 신앙. 여러분 예수님한테 황금을, 아기 예수님한테 황금을 드리려고 저 2000km 떨어진 곳에서 별을 보고 왔으니 낮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낮에는 또 별이 없어져 버렸네. 밤에는 또 나오네.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고 예수님한테 성은을 입고 예수님한테 해결을 받으려면 인내를 갖길 바랍니다. 아멘. 그죠? 황금이라는 말은 크리소스
크리소스. 크라오라는 할머니 어근에 소개됐습니다. 할머니 어근. 크라오라는 것은 대부금을 주다. 하나님 앞에 황금을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줘요, 다시. 너 이거 빚어도 다 나한테 바쳤지? 이러는 거야. 풀렸고, 가난해서 못 바칠 줄 알았더니, 너 빚어도 바쳤구나! 하신 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대부금을 주다, 빌려주다, 제공하다, 대부를 받다, 대부금을 주어서 사용하다. 이런 뜻이. 대부금을 주어서 사용하다. 그 다음에 쓰임받다. 황금이 뭐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쓰임받아야 사회에서도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황금은 무슨 뜻이 있느냐? 영원 불변하신 예수님의 왕적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황금을 드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 유향. 유향은 예수의 거룩하심과 제사장적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거룩하심과 제사장적 권위. 유향이란 말은 리바노스라고 합니다. 리바노스. 그래서 유향이란 말을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모든 관계성의 열쇠입니다. 아, 네. 모든 관계성의 열쇠. 아, 네. 그죠? 모든 관계성이 뭐냐? 여러분, 이 유향이라는 말이 부드럽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서글서글한 거예요. 아멘. 요거는 즉답을 주는 거예요. 아멘. 꼴배기 싫은데 무슨 응답을 주겠어요? 말이나 톡톡 잘라먹고 거칠고 거절하고.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유향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글자글한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도 원수 안 맞는 거예요. 아멘. 어? 옷 살아가서 아유 언니는 왜 이렇게 이뻐? 얼굴? 아니 마음. 옷 한 벌 더 줘. 할렐루야. 네? 얼굴 예쁘면 박명한다고서 여러분 얼굴이 조금 여러분 딸려도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얼굴이 예뻐지는 줄 믿습니다. 유향이라는 말은 그래서 모든 관계성이 열쇠예요. 관계성 열쇠가 뭐냐?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집이 무슨 일 있지? 그러는 거예요. 왜? 더 명랑했는데 오늘 덜 명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집이 무슨 일이 있지? 집이 무슨 일이 있지? 이게 충청도, 전라도 경계성에서 오는 얘기예요. 집이 무슨 일이 있지? 벌써 천사를 통해서 알아차렸어요? 못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렸어요. 동네 사람들 안 해도 알아차렸어. 아, 저기 큰애기 정말 서글서글한데. 내가 정말로 죽매 주려고 하는데 판사가 나타나. 달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계더라고요. 하나님이 애기 주는 거는 한나에게 애기 주는 거나 엘리사벳에게 애기 주는 거나 사라에게 애기 주는 거나 쑥쑥 나는 애기 주는 거나 다 그냥 하나님 방법이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인간 편에서 유독히 어려워하는 거지. 아멘.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나이 따지지, 환경 따지지, 생리 따지지,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우리 초인이 그 주간 아니어도 임신했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마리아라고 지은 건 아니에요. 네. 응? 여러분, 하나님 아시려면 다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마귀가 틈탈 것 같으니까 스가리한테 성소에 들어가서 가르쳐줘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야야 너희 아내가 임신했다 그런 거. 그게 초가 죽는 거예요. 한쪽에는 의심이 생기고 어쩐다요 지금 90이 넘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6개월 있다 얘기하라고 벙어리를 만들어줘. 왜요? 6개월 정도면 배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다 할 때쯤에서 부정타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아멘. 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저 마리아는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아멘. 계집종에게 그런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유향이란 말은
라바노스라고 그랬죠. 히브리어 레보나에서 해야 되는데 하얗다. 하얗게 되다. 희게하다. 뭐예요? 깨끗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깨끗한 성품은 뭐냐? 마귀의 뜻과 하나님 뜻을 구별하는 거. 아멘. 아, 귀신 내려면 아멘 하고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왜 저 사람 내 의견이야? 그럼 너도 귀신인 거예요. 그죠? 이 시간에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럼 귀신이 와서 이렇게 시커멓게 만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백하면 깨끗해져요. 아멘. 아멘. 하얗다, 하얗게 되다, 시게 되다, 제거하다. 아멘. 깨끗하게 하다. 아멘. 정결하게 하다. 유형은 뭐예요? 내가 제거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다.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막 예배 드릴 때 막 기분 나빠갖고 막 나쁜 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꼭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거슬러서 올라가는 시기 있어요. 그래서 정돈을 딱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대조 모든 말씀 이것이 아멘이라서 그래요. 순결하게 하다, 속죄하다, 자신을 드러내다, 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쪽이 아픕니다. 그리고 거쪽이 청진기를 대주지. 그 다음에 밝히다, 고백하다, 순수한 이런 말에서 유래가 돼서 아라비아에서 자라나는 여러 종류의 나무로부터 추출한 하얀 진액이 돼요. 하얀 진액. 하얀 진액. 그 다음에 모략. 아, 모략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략이라는 말은 이제 성도의 상금인 이름입니다. 성도의 상금인 이름. 아무의 집사님! 그러면 모략이 나와야 돼요. 모략은 어느 때 필요하죠? 장사 지낼 때. 눈 감고 부패하지 말고 썩은 냄새 나지 말라고. 그죠? 여러분 이름 세자에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 19장에 보면 농명됐다고 그러잖아요. 농명. 이름이 하나님 나라 이름이 농명되고 흐려지지 않을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험 들면 흐려진다 이 소리예요. 아멘. 이름이 지워질까 안 지워질까 그런다는 거예요. 모략이라는 말은 성도의 상금인 이름이고 영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모략이라는 말은 수미르나 수미리나 무에다가 이 수미리나 미로라는 할머니 어근에서 해야 되는데 흐르다 흐르는 즉 그 다음에 바르다 고약 지방 기름 향유 이런 것에서 미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유 향기 좋은 향기를 내는 진액.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된 왕에게 붓는 기쁨의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기쁨의 기름이 뭘 말하는 거죠?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뭐죠? 모든 것을 다 면제받고 보상받는 걸 은혜라고 해요. 네? 모든 것들을 면제받고 암 걸리는 것도 면제받고 암병 걸린 것도 다 치료받고 할렐루야. 그 아까 애견 봐보세요. 울면서 기도하는데 15년 되면 아기가 이제 대학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구박덩어리 되어져서 큰 집으로 작은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얼마나 그 순한 삶입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본인이 죽는 거는 겁나지 않는데 애들 놓고 눈을 감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무역 상품이었으며 값비싼 선물이었다고 그럽니다. 모략은. 자 9절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9절에 보면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고 갑니다. 지금 박사들이. 여러분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상담으로 인도함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으로 인도함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로 인도함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된 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동방박사들이 별로 인도함을 받는 게 별이란 말은 아스테르. 이 아스테르란 별이란 말은 계시의 증상과 응답의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의 증상과 응답의 흔적. 아스테르라는 별이란 말은 스트론님이라는 어근에 줘야 되는데 펼치다, 펴다, 잔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다. 이것은 직역이에요. 별이라는 게 뭐냐? 계시의 증상과 응답의 흔적인데, 그날 주혜종이 불러서 뭐라고 했던지 이게 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했던지 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별이 말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쫓아간 거예요. 아멘. 어?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주혜종과 대화하면 인격적인 대화를 하잖아요. 아멘. 그런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펼쳐. 그러면 별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펼치고. 어떤 걸 펼쳐요? 오므러졌으면 펼쳐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겨졌으면 펴주고. 아멘. 잔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아멘. 잔치는 언제 하죠?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죠? 아멘. 네. 그건 직역이고 의역은 베풀다. 베풀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정돈하다. 정돈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정돈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별이 그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별이 그 한 별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유독히 여러분 별이 하나만 떠 있어요? 무수히 많이 떠 있어요? 무수히 많이 떠 있는데 그 별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별이 앞서서 인도해줬다고 그래요. 앞서서 인도하다 이 말은 멘토의 처방이 주는 확신이 앞서서 인도해 주는 겁니다. 네? 멘토의 처방이 주는 확신. 자, 그러면 앞서서 인도하다 이 말은 프로아고라고 합니다. 프로아고. 이 프로아고란 말은 미리 마음이나 정신에 영향을 주는 힘. 앞서서 인도하는 건 뭐라고요? 미리 마음이나 정신에 영향을 주는 힘. 미리 영향력을 주는 힘. 문법적으로는 프로스란 말은 앞으로, 미래, 미리 이런 뜻이고 아고란 말은 몰다, 안내하다. 막 하나님이 고난으로 모는데 고난인 줄 알고 안 달라고 하면 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앞서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누가? 별이 지금.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별은 무슨 역할을 해준다고요? 돈을 정돈해주고 빚을 정돈해주고 건강을 정돈해주고 할렐루야. 아멘. 잔치를 마련해주고 아멘. 아멘. 네. 근데 두려워서 못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어?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문득 위에서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제 머물러 서 있어요. 아멘. 어디서 머물러 서 있다고 그랬죠? 아멘. 베들레헴에서 탁 친 거예요. 별이. 네. 별이 탁 친 거예요. 자, 머물러 서다, 서 있다, 이 말은 생각을 정리하는 고난의 고뇌입니다. 아멘. 왜요? 가야 돼, 말해야 돼, 더 가야 돼, 말해야 돼, 해야 돼, 말해야 돼, 와야 돼, 안 와야 돼, 드려야 돼, 말해야 돼. 이때가 머물러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어? 아멘. 잘 될 때 괜찮은데, 탁 머물러 서 있어요. 생각을 정리하는 고난의 고뇌. 생각이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원전의 몸이 시스템이라고 해요.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라는 말은 확고하게 만들다. 고난의 고뇌를 통해 어떻게 되죠? 결심을 탁 끊는 거예요. 응? 확고해져요. 확고하게 만들었어요. 의지를 지키게 하다.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장수로서, 장로로서 직분을, 의지를 탁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응? 왜? 세상의 유혹을 자꾸 하고 어디 유혹을 해요? 어떻게 된다고 그러고 막 두려움은 유혹은 여러분
쾌락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두려움 쪽으로 오는 것이 있어요. 내가 회사 사장님 말을 안 듣고 큰일 나지. 예수님 말보다 회사 사장님 말 들어야지. 이게 여러분 두려운 유혹이에요. 두려운 유혹. 두려운 유혹이 올 때는 결단으로 작정하면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딱 떠나가요. 너 그 회사 사장님이 몇 개 살리냐? 아버지가 지금 너 몇 개 살리냐? 이게 딱 결단이 되어지면 예수님한테 딱 믿음이 생겨져요. 어? 그게 안 생겨지니까 갈실자로 가는 거예요. 고백은 예수님 쪽으로 하고 행동은 사장 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미 그 중동에 있는 그 왕자 그 왕의 갑부의 그 아들은 부인이 다섯 명 있다던데 얼룩말을 하얀 말을 사다가 시커먼 걸 그렸대요. 돈이 얼마나 많냐. 그러면 여러분 그 하얀 말을 갖다가 시커먼 걸 색칠했다고 그 말이 얼룩말이 됩니까? 금방 지워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신앙 지워지기 금방 지워집니다. 신앙은 여러분 믿음 지워지면 금방 신앙이 없어집니다. 어? 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말의 효과가 나타날 때만 신앙이 팍팍 나타나는 거죠. 네. 응? 그 다음에 마음의 상태를 보존하게 하다. 네. 그 처음 먹었던 마음을 그냥 보존하게 되는 거죠. 저울의 무게를 달아주다. 그 정량만 저울의 무게를 딱 달아서 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네. 내가 필요한 만큼 다 주십니다. 네. 응? 준비를 갖추고 있다. 준비를 갖추게 만들어주십니다. 확고한 마음 상태에 있다. 머물러 있는 것이 확고한 마음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갔더라. 여기 보니까 꿈이란 말은 여러분 얼마나 이 세 사람을 사랑했던지 하나님이 헤롯에 돌아가면 이 사람 죽어요. 이 세 사람이 이제 헤롯에 돌아가면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죽어야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너무나도 응답이 없는 방법으로 갔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꿈이라는 말은 감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어? 내가 감지 못할 때 나 되겠지 하고 갈 때 감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응답인데 제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원전에는 오나르라고 합니다. 오나르. 이 오나르란 말은 히브리어에서 해야 되는데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정액이 방출되어 강해지다 라는 말에서 꿈꾸다. 그래서 강건해지다, 회복해하다, 되찾게 하다, 치료하게 하다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는 꿈은 어떻게 되죠?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꿈은 강해요. 내가 꾸는 개 꿈을 꿨기 때문에 개는 오라는 대로 받아 그냥 가버리잖아요. 기분 따라잖아요. 여기서 좋은 거 준다면 저로 가고 더 큰 거 준다면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꿈속에 뭐라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돌아가다 이 말은 돌아가다 이 말은 응답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음성입니다. 응답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음성.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은 아나카프토. 아나카프토. 이 아나카프토라는 말은 머리허리 무릎을 구부리다. 종교적으로 경배 예배 드리다. 경건한 인식을 가지다. 굽히다 무릎을 꿇다. 여러분 헤롯에게 예배드리려 가는 것 같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어?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원전에 보면 네? 왜 거기다 굽히고 무릎을 꿇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다 이 말이죠.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네? 왜 거기 가면 죽으니까. 소문내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 예수님이 어디에 사느냐고 알려달라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부서에서 잘못하면 그 부서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네? 깨달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부서가 다 그냥 망가져버려요. 그 교회가 망가져버려요. 이 동방박사가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잘못하면. 33년 있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헤롯이 몰래 죽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시하셨습니다. 지시함을 받아, 이 말은 순종의 대가에 따른 보상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지시하심을 받아. 지시하심을 받아라는 말은 크레마티조라고 합니다. 크레마티조. 이 크레마티조라는 말은 크레마라는 돈에서 유래됐습니다. 돈. 네? 지시함을 받으면 뭐를 주시는 거예요? 돈을 주시는 거예요. 돈을. 네? 돈, 재산, 소유, 수의, 재물의 문제를 다루다. 돈의 문제를 다 다루는 거를 지시함을 받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필요한 것을 다 주다. 고전하려고 필요한 것을 다 주다. 아멘. 돈, 토지, 존재, 재산, 재물, 부자, 소유, 재력. 그래서 뭘 바뀌느냐? 지시함을 받는 것이 견고하다. 아멘. 여러분, 설교는 견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돌아가니라. 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다, 이 말은 완전한 회복에 만족이 주는 안정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나코리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자리를 만들어주다.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발전하다. 어떻게 됐다고요? 발전시켜줬어요. 자리를 차지하다. 내가 가서 자리를 차지했어요. 속에 담다. 마음속에 다 담아갖고 가요. 받을만하다. 받을만했어요. 타고나다. 타고났어요. 이런 말에서 이래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연구하다가 별의 인도를 받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경배하며 영접하려 그 먼 곳으로부터 와서 구원받은 것처럼 어떤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견디어 영접하여 행복받고 응답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